영화 한 잔 가실게요. 무비 착즙쇼. 때는 바야흐로 찬란한 암흑기라 불렸던 1970년대. 제품명은 뭐야? 제품명?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뻗어나간 백색 황금의 정체는 다름 아닌 마약. 뽕을 일본에 팔면 이거 애국아 이거. 애국장 나셨네. 한탕주의와 반일 감정이 뒤섞여 마약 수출이 도리어 애국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 가카와 조국을 위해 하나의 미래를 되겠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꿈꾸던 한 남자의 이야기. 영화 마약왕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내부자들로 역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우민호 감독과 믿고 보는 배우 송강호의 만남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영화 마약왕입니다. 마약도 수출하면 애국이 되던 그 아이러니한 시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만 진짠데 시계는. 이것은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밀수 현장. 그때 단속반이 들이닥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돈이 든 가방만은 끝까지 사서해내는 탐욕스러운 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 이두삼. 그런데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 첫날부터 쪽발이들 눈탱이신다고 억지로 고생했지? 아? 재산님도 와 말을 안 해주갖고 앞으로 저 우리 이 실장하고 잘해봐라. 호된 신고식에서 합격점을 받은 두삼. 이날 이후 밀수업계 핵심 인물로 성장하며 입지를 넓혀가던 그에게 뜻밖의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아, 그 오늘까지 물건을 날라야 간다카네. 그게 뭔데? 그기다. 뽕. 뽕? 그리고 이곳에서 그의 뇌리를 강타한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 하나. 그러면 여기서 원료를 받아갖고 조선서 만들어가 그거를 다시 여기로 갖고 와 팔면은 이게 어찌 되노? 금땡이지? 이 청금 같은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두삼 곧바로 작업에 착수합니다. 야, 백 교수님이시다. 봉을 이 땅에 뿌리 내리신 당군 할배 같은 분이시다. What can I do for you? 부산 뒷골목 평정한 인사들과 의기투합해 팀을 꾸리고 잘해보자! 나름의 체계적인 시스템까지 갖춰 마약 제조에 돌입하는데요. 구린 내 진동하는 돼지우리에서 드디어 고대하던 완성작이 나오고 반응은 초대박.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두삼은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나나마루 산 곳이죠. 부산から 기타 이도사무대 모히토리가 이도판です. 야츠라니 바케데 계십니다. 인맥 총동원에 겨우 약속을 잡았건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거래 날이 재산 날이 될 줄이야. 이러다 꼼짝없이 살인 용의자로 몰릴 상황. 가만히 있을 이두삼이 아닙니다. 제한 몸 던져 거래처 보수를 구하는데 성공. 우리가 이두삼 됐어. 부산 가라기타 이두삼. 그 대가는 달콤했으니 그야말로 인생 역전.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자동네 말아봐라. 꿈에 그리던 신분상승을 이루고 꿈에서나 볼법한 이상형까지 만나는데요. 정확히 유명한 요즘 마담 출신인데 뭐 이러 잘해, 불어 잘해, 영어 잘해. 그녀는 바로 최고의 로비스트 김정아. 뭐 하나 꽂히면 직진하는 게 이두삼 성격인지라. 우리 연애나 합시다. 정말 딱 질색인데 돈만 많은 거. 자신감 넘치는 그의 태도에서 성공 가능성을 꿰뚫어본 그녀는 친히 금 동아줄까지 내려줍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서 순수한 애국심으로 실장님 모셨어요. 우리 각하 한번 직접 만나 뵙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는 게 각하와 조국을 위해 하나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두삼은 막대한 부로 정재계 인사들과 어울리며 권력의 중심부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지만 꽃길만 걸으려던 두삼의 앞에 방해꾼이 한 명 등장했으니 김인구 검사입니다. 마약 근절을 목표로 내려온 그는 부산 바닥을 뒤덮은 구린내의 실체를 추적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두삼?
부산이고 일본이고 막 뽕으로 챔피언 못다 아닙니까? 하지만 이미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가버린 이두삼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꿍꿍 빼기 대한민국 검사보다 더 좋아? 하급 밀수업자에서 시작해 이제는 왕의 자리까지 누리는 남자. 시대가 난 괴물 이두삼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나라는 내가 다 미살다 이거. 마약왕이었습니다. 영화의 재밌는 내용들만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뭐라고요? 무비 착집쇼. 마약왕 어떻게 보셨나요? 이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캐치온에서 마야광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는 영화 한 잔 가실게요. 지금까지 무비 찍찍쇼였습니다. Catch the blockbuster. Catch on. OCN 디지털 스튜디오 문무